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 바로 연천군에 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여기가 댐이 있어서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공사를 하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쫙뺀 상태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갇혀서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쪽 웅덩이로 바로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 체니 아빠 형님이랑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한밤 11시인가 얘기를 듣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릉에서 뛰어왔어요. 물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새우들이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아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들이 제일 시급한데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제 언제 또 얼어서 죽을지 모릅니다. 물이 좀 깊이라도 하면은 좀 살아있겠죠? 아! Nope. 배스가 더 많아. 그러니까 배스는 사실 좀 살아야 돼. 빼도 되는 것 같은데 가물치는 밖에서 호흡 좀 한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붕어랑 뭐 메기랑 뭐 가물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죽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진짜 크다. 붕어는 살아야지. 배스는 아쉽게도 유해 어종이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종어라도 한 마리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자, 이런데 보시면요, 여러분들. 웅덩이에 이제 물고기들 갇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조그만 아기 있다. 아유, 납자루랑 다 죽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댐에 있는 물도 뺄 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막 빼다 보면 여기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붕어들 많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아유. 이 붕어들 물이 살얼음이 있는데 더 추워지면 다 얼어버릴 겁니다 아마. 아유. 진짜 많죠. 저기도 있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 속 터진다. 속 터져 진짜. 이게 뭐야? 설마 죽었니? 어, 살아있다. 근데 대부분 죽은 것 같은데도 건드리면 살아있어요. 큰 애들은 좀 살아있고, 이렇게 작은 애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지금 10분도 안 돼서 한 20마리? 30마리 살린 것 같아요. 와, 여기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으니까. 네. 와, 이거 진짜 무겁기도 해요. 여기 고기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깊은 데로 잡지 못하도록 깊은 데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기가 사실 낚시 금지 구역인데 이 와중에도 이걸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깊은 데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다 살리려면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웅덩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거 먼저 풀을게요. 네 바퀴스 이게 한 30마리 될 것 같긴 한 바퀴스. 아이고.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 지금 상태가 경련까지 오고 있네. 그래도 경련입니다, 경련. 여기도 빠져 있어요. 여기 이 네? 형님, 여기가 수백 마리 이상 있어요. 수백 마리 이상이에요. 여기 다 물고기예요. 물반 아. 동사리 종류 같은데 아예 바짝 말라 죽어 있네요. 이거 배 알 차 있네. 와, 이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배에 알 차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얘가 살려달라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네, 얼음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잉어도. 와. 아, 가물치도 왔네. 진짜 팔팔한 친구들이 아직 많아서 다행입니다만. 살아 있네요. 물렸잖아. 네. 무게 때문에. 네. 때문에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갇혀 있는 거 봐. 와,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다만 이게 채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살짝 포기도 하게 되네요. 이게 보이네 친구들을 다 살려주고 싶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기도 하고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거나 하루빨리 이제 댐의 수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이 좀 어느 정도라도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얘네들이 최소한에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물의 높이가 됐었더라도 이 정도 사태는 안 일어났을 텐데 막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아, 얼굴 막 튕이 난리 났어요. 아니, 물 높이가 이 정도만 돼도 흐르는 물이잖아요.
아이씨, 한쪽으로 하니까 좀 힘드네. 야, 너도 빨리 가. 숨 쉬어, 가서. 쟤는 안 되려나? 그래도 혹시 몰라요. 다시 쉴 수도 있어요. 참담합니다. 뭐, 할 멘트가 없네요.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사실.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데 옮겨달라는 건가? 그래도 여기가 나, 임마. 여기가 그래도 공기가 잘 통하는 물이야. 얘도 숨 쉬네요, 이제. 이 친구도 숨 안 쉬다가 조금씩 숨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막상 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웅덩일 줄 알았던 곳이 그래도 수중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높이거든요. 저 보시면 좀 잔잔하게 흘러요. 아, 그나마 이쪽에 있는 애들은 괜찮을 것 같고, 저쪽에서 엄청나게 몰려있는 친구들을 좀 더 구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나. 오. 이거는 이제 모래무지라는 친구인데, 물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서. 빨리. 야, 오늘 살았다. 오늘 살았다. 다행이다. 와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내일 또 시간 되면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자, 여러분들 보셨죠?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요. 사실 멘트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 너무하다, 참혹하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최대한 많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출 작전 어느 정도 했는데 찜찜하네요. 많이 못해가지고 찜찜하고,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안다면 오히려 조금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포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신고하고 마무리해서 들어가야겠네요.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아, 예.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네네네. 예, 그쪽에 지금 물 빼놨잖아요. 예예. 예, 이쪽에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시고 있어요. 지금 철수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